numpy의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p array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rray가 만들어졌죠. range arrange에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이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둘다 엘리먼트가 4개인 리스트가 도출됐죠. np array 형식으로 만들거나 np arrange로 하거나 뭐 다릅니다만, 불러들이는 매수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둘다 array가 2개 만들어졌죠. 이두 개를 빼기 할 때는 그냥 a-b, c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b의 스퀘어, 2승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자승이 되죠, 그죠? b 자승이 만들어집니다. array가 만들어지고. 다음에 np sin 해서 a를 sin 값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한 경우, 그런 식으로도 구성이 됩니다. a 중에서 35보다 작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true, false, false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A는 여기 있는 이거죠. 그리고 np array 해서 이렇게 하나 2차원 배열을 하나만 넣고, 또 b에다가도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a 곱하기 b 하면은 element wise product 됩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2, 1 곱하기 0, 0 곱하기 3, 1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element wi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b를 하게 되면은 매트릭스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매트릭스 곱하기는 여기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중고등학교 수학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뭐였지 싶으면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수학책들을 참조해서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 대수 그쪽 파트를 참고하셔서 박을 이해를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매트릭스 프로덕트는 지금처럼 np.ab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른 예제를 더 볼까요? np1, 2 곱하기 3, 2차원 배열을 1로 채운 거죠. 그것이 a에 넣고, 그런 다음에 랜덤 해서 2 곱하기 3을 만들고, 랜덤 수로 한 거죠, 그죠? a는 곱하기 3을 해서 넣고, 그럼 a를 출력하라고 하면 다 3이 되어 있겠죠. 처음에 다 1이었다가, 그죠? 1 있다가 3, 4, 3으로 바뀌었는 겁니다. b에다가 a를 대해라. 그럼 b는 뭘까요? b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랜덤 값을 했으니까 어떤 랜덤 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2 곱하기 3. 엉뚱한 b가 떴네요. 자, 다시 b를 돌려서 b를 봅시다. 그러면은 b가 이렇게 랜덤 값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기다가 b에다가 a를 더하라 이러면은 이렇게 되죠. 이거는 플로트 64고, 이것은 인티저죠. 인티저니까 16 아니면 32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a에다가 b를 더해서 다시 a를 한 거죠. a를 갱신하는 겁니다. 플러스 이꼬르라고 한 사인은 a에다가 b를 더해서 그것을 다시 a 값으로 넣으라는 건데, a가 인티저잖아요. 인티저에다가 플러스를 더할 수가 없죠. 그래서 타입 에러가 뜹니다. 이렇게 굳이 두 개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은 b에다 a를 더하든가, 아니면은 별도의 c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서 a 더하기 b를 합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정수 인티저 더하기 플롯 해가지고 플롯 값이 c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다시 또 랜덤해서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a에다가 sum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이걸 다 더한 값이 들어가게 되고, min 호출하게 되면은 제일 적은 수, max 제일 큰 수.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전혀 없죠. 나중에 우리가 다 써먹을 거니까, 이게 대충 기억에 대충만 남아 있어도 됩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다 우리가 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되니까, 그죠? 자, arrange에서 12, arrange에서 reshape을 3 곱하기 4로 줬습니다. 이렇게 넣었죠. 넣었는데, 지금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axis 0로 해서 sum을 해라. axis라는 게 뭐냐니까, 지금은 2dimensional array잖아요, 이게. 그죠? 3 곱하기 4. 3 곱하기 4이고, dimension은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3이 하나의 디멘션이고, 이세 개, 그죠? 그리고 그 각각에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 요게 하나의 또 디멘션 해서 3 곱하기 4 디멘션인데,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엑시스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엑시스 1,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엑시스 2,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0차원, 100차원까지 나가죠. 100차원이면은 뭐 엑시스 99 이렇게 되겠죠. 어쨌거나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을 썸을 해라. 그러면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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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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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고 그래서 네 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어레이가 노출됩니다. 엑시스 1로 해라. 그러면은 1로 하라는 말은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엑시스. 이게 1번 엑시스입니다. 0번 엑시스는 요게 이렇게 세로 칼럼이 되고 1번은 로우가 되죠. 로우가 되고 3번 뭐 4번 계속 나갔는데 사람의 머리가 상상할 수 있는 차원수가 3차원이 다니까 일단 뭐 대충 이걸로만 이해를 하고 남은 나중에 우리가 엑시스가 막 10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1000도 나옵니다. 나올 때 그때 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됩니다. 1로 더하라 그러면 이렇게 3개 이거 더한 값 하나 이거 더한 값 하나 이거 더한 값 하나 해서 3개의 엘리먼트를 가진 어레이가 나옵니다. 엑시스 1에서 민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0, 4, 8, 3개 나오고 만약에 엑시스 0에서 이걸 구하게 되면은 또 다른 값이 나오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다시 안 돌렸더니 이렇게 깨졌네요. 다시 그러면 잠깐만요. 다시 실행해서 B에 이거였죠? 돌리게 되면 그러면은 이렇게 네 개의 값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조금 전에는 세 개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컴썸은 큐뮬러티브 썸입니다. 그러니까 엑시스를 두어 가지고 이렇게 큐뮬러티브하게 이렇게 구하고 이거랑 두 개랑 합쳐서 이걸 구하고 이걸 요세 개를 합쳐서 이걸 구하고 요네 개를 합쳐서 이걸 또 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에다가 그리고 B가 어떻습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쓰고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는 요거 네개 더하는 거 이게 큐뮬리티브 썸입니다. 마찬가지 엑시스를 또 바꿔주게 되면 또 다른 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제로라면은 세로로 구한 겁니다. 세로로 구해서 요거랑 더해서 요게 되고 요거랑 더해서 여기 새로운 값을 넣는 거죠. 이 과정이 옆에도 이어집니다. 그것이 cumulative summation. 엑시스 개념을 잘 익혀두라는 것이 이번에 이 내용의 주된 요점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엑시스를 자주 보게 될 겁니다.